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입니다. 자, 7월 7일 후덥지근한 날씨에 판매 영상 찍겠습니다. 자, 영자씨 와우 멋있게 또 감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꽃대가 거의 한 뭐 20대는 올라와 있고요. 자, 묵히면 이렇게, 자, 우리 묵은 거 꽃대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예. 끝없이 올라오고 궁뎅이 쪽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꽃 튼실하게 많이 많이 피워줘서 영자씨 이런 마음으로 스카프 만지고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은 킥스타트 완성품입니다. 꽃이 이렇게 다발져 있으니까, 자, 무더운 날씨에 화분갈이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완성된 거 놓고 보시면 한 뭐 1년 내내 꽃 안 피어서 걱정하지는 않는 아이니까 이렇게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격은 6만원이니까 자, 이런 완성품 구입하실 분은 1번 선택해 주세요. 킥스타트입니다. 6만원이고요.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화분은 있어요. 내가 화분갈이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이것도 화분으로 연탄갈이 그냥 바로 하시면 되게 이렇게 흙갈이 되어서 활짝 되어 있는 아이고, 아직 옆에 1번만큼 꽃은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자, 이파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얘도 무한하게 이제 꽃 끝없이 올라올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얘는 화분값 빼고 4만원입니다. 그래서, 자, 사각포트에 들어있고요. 밥은 가득 차 있으니까 화분갈이 해보실 분은 연탄갈이 하시면 됩니다. 영자씨 흙으로 갈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갈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특대품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아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지난주에 어떻게 안 나가고 있었네요. 제가 신경 못 썼는지. 자, 3번 5만원 그대로 한 번 더 영상 올립니다. 3번 파종이 5만원. 이렇게 보라색 톤 좋아하시는 분, 캐치랑 비슷하긴 한데 전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파종이로 나갑니다. 자, 네 번째는 포세이돈입니다. 4번 포세이돈. 자, 꽃대 거의 한 20대 이상 올라와 있고요. 아주 특대품입니다. 특대품 중에 특대품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갈이 돼 있는 거니까 연탄갈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꽃은 요렇게 지금 이제 피기 첫 꽃, 한 꽃대 지금 올라와서 잘랐었고요. 요거 요렇게 해서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 꽃대는 뭐 무수히 지금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10대는 되고요. 요렇게 이렇게 속에, 예, 이파리 건강하기 때문에 아마 온여름 내 그대로 놓고 보셔도, 자, 이렇게 꽃대가 많아지면 이렇게 두 개 붙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요 건강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예. 자, 포세이돈입니다.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15만 원에 내겠습니다. 영자씨가. 예. 뭐 두 개 세 개보다도 더 많아요. 두 개 세 개보다 더 많으니까 특대품 키우고 싶은 분은 연탄갈이만 하면 되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다섯 번째 파종이 하나 나갑니다. 파종이 5만원이고요. 가격은 5만원이고요. 이렇게 완성분에 활짝 돼 있어서 지금 꽃대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고 꽃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피어 올라올 겁니다. 자, 피고 진 애들도 있고 요렇게 깨끗한 꽃 좋아하시는 분, 보라색 이렇게 힘줄 라인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분입니다. 자, 루디아분에 이렇게 완성분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집에서 크게 키우시면 꽃 1년 내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나가고요. 자, 섹스킷은 아주 미니종 하나 완성분 되어 있는 거 나갑니다. 자, 이렇게 꽃은 아주 작아요. 잎도 얇아요. 그리고 얘도 루디아분에 이렇게 완성분 되어 있고요. 자, 6번 섹스킷은 4만원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활짝 되어 있습니다. 자, 포세이돈 커서 나는 가격 비싸서요.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좀 작은 거 하나 4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것도 밥은 꽤 야무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밥은 야무러져 있고 꽃대 잘 올리던 아이고, 지금 새로 올라오는 꽃대도 몇 개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제 눈에도 보입니다. 자, 요것도 꽃 이렇게 피기 시작했으니까, 예, 화분갈이에서 보실 분들은 요거는 아직 두 번째 화분 정도까지만 갈았었던 아이니까요,
요거는 신경 써서 키우시면 됩니다. 4-1번으로 특대품 하나 더 선정했는데요. 아프로디테입니다. 요거는 포세이돈보다는 겹이 덜 지고 풀이리 끝으로 보라색이 이렇게 드는 아이고요. 얘도 속이 좀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약간 배꼽이 이렇게 있고요. 풀이리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프로디테 DS 얘도 15만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포세이돈만큼 밥이 이렇게 가득 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많이 큽니다요.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요렇게 건강해서 자 요렇게 보시면 예 아주 가득 찼죠. 예 이렇게 가득 찼어요. 자 아프로디테도 15만원에 출하하겠습니다. 자 엘로우 와인입니다. 엘로우 와인도 꽃은 요렇게 얌전하게 생겼고요. 와우랑 비슷하지만 와우처럼 풀이리 있진 않아요. 풀이리 있지 않고 이대로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얌전하고 꽃이 좀 작아요. 중형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요렇게 꽃대는 지금 올라서고 있고 많아요. 자 얘도 완성품에 요런 분해되어 있습니다. 자 6만원에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9번은요 수안입니다. 수안 예. 수안 요렇게 하얀데 보름달 속에 노랗게 들어있는 아이라 그랬어요. 자 플라스틱 분이고요. 요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요렇게 자 배꼽 올려서 심어서 요렇게 배꼽 올려서 심었어요. 요렇게 여름에 분갈이 했던 아이예요. 작년 여름이죠. 요렇게 했기 때문에 예 요렇게 작게 지금 많이 올라와요. 빠글빠글 요런 애들은 이제 꽃 오래도록 봅니다. 자 요렇게 하얀 꽃 깨끗한 꽃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요거 선택해 주세요. 자 9번이고요 수안 4만원입니다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10번도 또 DS 제품인데요. 자 2238입니다 2238 가격은 꽃은 엄청 와 있는데요 잎을 요렇게 잎을 많이 상해서 제가 요거는 가격을 5만원에 올리는데요. 꽃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는 아이예요. 이 꽃은 이렇게 나팔꽃처럼 생겨서 하늘을 보고 우리 스카프들이 거의 고개를 숙이면서 요렇게 피죠. 요렇게 피는데 요 꽃은 몇 가지가 그래요. 몇 가지가 그러는데 진저해더라고 2238 요렇게 꽃 요렇게 많이 물었기에 제가 집에서 꽃 보실 분들 흙가리는 요렇게 얌전하게 잘 3차 분갈이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연탄갈이 하시면 되는 거라 꽃 보실 분들 여름에 그냥 놓고 보시면 더 좋지만 화분갈이 하셔도 무방한 애들 자 이렇게 꽃대 올라와서 가격 5만원에 한 점 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꽃 많이 올라오고 이파리 안 상하고 튼튼한 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자 11번으로 같은 거 진저에도 2238 가격은 9만원이고요. 요렇게 튼실한 거 하나 나갑니다. 자, 요렇게 보십시오. 요렇게. 11번이고요. 9만원입니다. 12번 파종이, 예, 요런 아이보리 분에 하나 들어있고요. 요렇게 활짝 되어서 이제 꽃대 올리고 꽃대 꽃 피고 진 애들 시방 필요 없으면 머리만 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밑에서 꽃대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받을 수 있어요. 고사리처럼 올라오는 애가 꽃대지요. 자 파종이 4만원에 보라색 파종이 완성분으로 나가는 거 4만원에 12번 달고 나갑니다. 스카프의 대표주자 할리퀸 네이스입니다. 자 요것도 요렇게 완성분 되어서요. 예, 집에서 화분갈이 잘 안 하실 분들은 요렇게 화분갈이 돼서 활짝 된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얘는 다리가 좀 요렇게 예, 높게 달린 화분에다가 사용되어 있어요. 손잡이 요렇게 달려 있고요. 자, 13번으로 할리퀸 네이스 완성분 예, 4만원에 나가겠습니다. 자, 꽃은 요렇게 예, 거물망 많은 게 우리 할리퀸 네이스입니다. 자, 14번째는 DY 주피터입니다. 자 요렇게 둥근 분에 요렇게 완성분 만들기 직전에 요렇게 활짝 되어 있고요. 뭐 플라스틱 분이라서 그렇지 완성분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꽃대 요렇게 많이 올리고 있고요. 자 14번으로 나가고요. DY 주피터 4만원입니다.
자, 15번은 아키메네스 겹 좀 한번 나갈게요. 아키메네스 겹이고요. 핑크 베니아라는 꽃이고요. 요렇게 이제 숨받기 많이 해가지고 옮겨서 화분갈이 하실 분들은 지금 해놓으면 몸살 안 치고 할 수 있어서 아직 꽃대 안 달았지만 이렇게 꽃사진 보여드리면서 나갈게요. 15번은 핑크색 베니아고요. 겹 아키네메스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비엔블루 요렇게 요만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예 핑크 하나 블루 하나 겹으로 나가고요. 요렇게 두 가지 하나는 12,000원 두 개 세트로 핑크 하나 보라 하나 두 개 다 갖고 가시면 20,000원에 나가겠습니다. 15번 16번은 아키메네스 겹입니다. 베니아 핑크색이고요. 자 비엔블루 보라색입니다. 와우 포트 하나 나갑니다. 와우 포트 30,000원짜리고요. 요렇게 밥은 가득 차 있고요. 예, 물 많이 말라도 뿌리 가득 차 있어서 물 마르지 않습니다. 자 30,000원 와우입니다. 17번입니다. 18번 자 DY 주피드 하나 더 있어요. 예, 요렇게 자 깨끗하게 꽃피는 아이 속에 노랗게 퍼져서 물드는 아이입니다. 꽃은 좀 크게 키우면 꽃이 좀 커지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포트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30,000원입니다. 자 19번 파종이 나갑니다. 19번 파종이의 보라색 연보라색입니다. 카에데하고 비슷한데 파종입니다. 카에데 아니고요. 파종입니다. 자 밥은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30,000원에 나가겠습니다. 19번 보라색 파종이 연보라색 좋아하시면 선택해 주세요. 20번째는 제피란서스입니다. 제피란서스 빨강이고요. 빨강이고 자 한 포트는 6,000원인데요. 6,000원. 한 포트는 6,000원. 6,000원인데 다섯 개 하면은 30,000원에. 예, 한 포트는 아니구나.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한 포트는 5,000원이고요. 예. 요렇게 빨강색 꽃 제피란서스 그리고 5개를 하시면 20,000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당은 5,000원입니다. 5개 묶어서 팔고 심는 분들도 좀 요게 한 포트 심어가지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5포트 심으시면 가득 차게 심을 수 있으니까 예 요렇게 빨강색 제피란서스 요렇게 예 자 5개 20번으로 해서 5개에 20,000원 제피란서스 자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플라이드 오보싱 갓드레 예, 이름이 꽤 기네요. 자 이렇게 빨강 제피란서스 그렇게 하시면 저도 쉽고 구독자님들도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포트는 밥이 자 요만큼 정도씩 되고요. 이렇게 시방 맺어서 하고 얘네들은 꽃이 비 맞으면 또 올라오고 비 맞으면 또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자 비 온 뒤라 많이 올라왔어요. 5개에 20,000원 나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요거는 서비스 상품인데요. 이파리가 좀 시원찮아도 나는 키울 수 있어요. 대만 튼튼하면 키울 수 있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자 요거 35,000원에 나가든 예 알쏘비아입니다. 근데 꽃이 요렇게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보고 계속 있었는데 좋은 거 파세요 그러는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게 없어서 요거 요래도 누가 잘 키워서 나는 내가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요거는 서비스 상품으로 25,000원에 알소비아 2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 DS 머랭 한번 예 꽃이 너무 예쁘니까 향기가 난다고 하죠. 자 지금 한낮이라서 저는 향기가 안 나고 있습니다. 향기 아침에 아침에 향긋하게 난다고 들었어요. 자 21번 머랭 70,000원에 나갑니다. 포트는 화분갈이 되어 있고요. 자 요만합니다.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꽃 많이 와 있어요. 예 이렇게 자 21번째 상품은 스카프 상품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켓으로 잠깐 가볼게요.
영자씨 쓰는 영양제 뭔지 알려주세요 해서요. 자, 바삭코트 쓴다고 제가 지난번에 바삭코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같이 쓸 수 없을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지퍼백에 20cm 정도 되는 지퍼백에 한가득 담아서 요거 키로도 못 달아봤어요. 여기 저울 없으니까 제가 달아보니까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같이 쓰실 분들은 자 요만합니다. 요만하니까 요렇게 근데 1년 넘어 쓰실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얘가 기간이 6개월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번 넣고 가을에 한번 넣고 이렇게 하면 봄에 한번 넣고 가을에 한번 넣고 하면 거의 쓰시기 때문에 티스푼 하나씩 넣는다고 치면 아마 꽤 되겠죠. 수백 개 넣을 수 있는 양이니까 이렇게 써보실 분들은 주문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 탭이 후레마루라고 일본 직수입한 거 완제품 나간다고 그랬었죠. 예, 완효성이라 크게 지장 없이 이렇게 화분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흙에 묻어주시면 되고 또 요런 과일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올해 배추 저 이거 넣고 심어 볼 거예요. 무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자 요건 1kg에는 4,000원 요렇게 2kg에는 8,000원에 나가고 있으니까 주문 같이 해주세요. 자 영자씨 7월 5일 판매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선택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주말 오후 한가한 시간에 영상 올렸습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